저희 인터뷰를 보신 분이신가 봐요. 저희랑 인터뷰하셨잖아요. 이제 아이디가 미친 왼손님이신데, 그 슬로트페이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캐나다에서 활동할 때 가장 바쁘셨다고 했는데, 네.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. 아, 일단 그 Royal Conservatory of Music에서 가르치고 있었고요. 그거 이제 거기에 학생들이 많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는 되게 어디 가도 다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매주 적어도 비행기를 한 번은 탔어요. 항상 그 연주 외우면 그거 한국은 뭐 Soul Spring Festival, 통영, 뭐 Friends of Music, 뭐 대관령 이렇게 페스티벌이 있는데 미국 여러분 너무 많아요. 그런 게 진짜 너무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실내악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실내악 제가 실내악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냥 진짜 너무 정신없었어요. 왜냐면 시차 적응도 계속 안돼 있고 막 뭔가 좀 그랬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그 바쁘신 활동 중에서 아 나는 이제 이거를 좀 접고 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왜냐면 그 바쁜 와중에 제 스케줄을 프라이어타이즈를 하면 항상 한국 언제 가는지 그게 있고 그 외에서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내 마음은 그거 볼 때, 아, 이때 한국 가니까 이때 비워놔야 되겠다.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제일 중요한 제 자신을 보면서, 아,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마음을 따르셨군요. 네네네. 지금 저희 시간상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용기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저는 샤콘이에요. 샤콘 그리고 그 A 마이너랑 안다테 멍다리 가리 가리 그 밑에 신장 있는 그걸 그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바이올린 하다 보면은 등수에 되게 연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고, 만약에 등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지 뭔가 멘탈을 다잡는지. 아, 일단 저는 배우면서 일단 너무 뒤늦게 결정했고, 대학교 가서 그 등수 그런 건 없어요. 없었어요. 제가 갔던 학교는 그런 거 없었고, 그 와이어리스 스튜디오가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, 그 학생마다 너무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. 너무 달랐어요. 근데 와이어리스 땅이 제가 그 할아버지 티칭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저한테 말했던 게 어떤 레벨이든 어떤 나이든 모든 사람들이 스페셜한 게 무조건 있어요. 자기만은 무조건 everybody has something. 그래서 그냥 그것만 믿고 나간 것 같아요. 그거 사실 등수는 없지만 지금도 경쟁 많고 그거는 뭐뭘 해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결론은 그냥 뭐 나는 지금 대뉴브로서 어차피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좀 새로 만들고 있는 길 같아요. 내 스스로.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존경하는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존경한 쌤이 갑자기 My Funny Valentine 중간에 노래 부를 것도 아니고, 아니,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.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, 하이웨이에 다 차들이에요. 그래서 가는 속도가 다 비슷할 수 있어. 근데 결론은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. 그냥 믿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무대는 생각보다 없으면서도 무대에 할 기회는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알아서 만들든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할수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진짜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오늘도 1시부터 저희 마스터클래스 시작했는데 맞아요. 12시부터 와서 연습하고 계셨어요. 오 마이 근데 진짜 그 전에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. 아, 일단 이렇게 이제 마스터 클래스 특히 한국에서 제가 이제 수영 아트트레일 덕분에 이제 너무 뜻깊은 두 번을 했는데요.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막 마스터 클래스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 그 아이가 사실 제일 학생이 연주자로서 제일 vulnerable, 제일 빨개 벗은 순간이 사람 앞에서 연주할 때거든요. 근데 하면서 또그 순간에 또다 바꿔야 돼. 뭐 바꿀 수도 있고 요구하는 거 따라서 싫어도 해야 돼. 나 그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야 돼. 왜냐면 그 순간은
근데 일단 오늘 학생 친구들 너무 잘했고, 그리고 저도 너무 2년 반 안에 너무 뜻깊은 또 추억이 하나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거 수영 아티튜드에 대해서 마스터 클래스 되게 많이 해요.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많이 찾아주셔서 또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